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사람마다 꾸는 꿈은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꿈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옛날 이야기에는 신통방통 꿈 이야기가 많습니다. 옥황상제가 복을 내려줄 때도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고, 신령님이 아기를 점지해줄 때도 꿈에 나타나 말을 해주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기난 소식을 전할 때도 꿈에 나타나서 전해준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부부의 용꿈. 전라북도 정읍군 칠보면에 용꿈을 꾼 이도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도지 아버지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입니다. 이도지의 본래 고향은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사도 잘 가고 잘 와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한 마을에서 몇 대씩 대를 이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개 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도 아닌 상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옮겨와 살기란 무척 어려웠지요. 칠보면은 반촌이었습니다. 반촌이란 조선시대 양반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이지요. 상놈들이 사는 민촌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반은 구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양반층에서 탈락되었어요.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향반이라 하여 양반으로 통했습니다. 향반이란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집안에 여러 대 동안 벼슬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반촌은 각 고을의 도성 밖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칠보면은 반촌으로 양반과 향반, 그리고 상놈, 이렇게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도지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으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대로, 무식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마을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지 못했지요. 다시 말하면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도지를 비롯한 가족은 당연히 상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지요. 가난한 이도지는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일을 하며 품삯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가축을 돌봐주고, 논도 갈아주고, 과일도 따주고 하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날품팔이를 해서 먹고 산 것이지요. 하루는 이도지가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사람이 서책을 한짐 짊어지고 이도지가 일하는 옆으로 왔어요. 서책은 지금의 책을 말합니다. 이 시골에 웬 책이지? 밭을 갈다 말고 책을 짊어지고 온 사람에게 이도지가 물었습니다. 그 책을 짊어지고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거요? 무엇 하기는요, 팔러 가오. 책을 짊어진 사람은 촌놈이 별걸 다 묻는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책을 다 팔면 얼마나 하오? 그야 알수 없죠. 임자를 잘 만나면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쉽지만 헐값을 받지요. 임자를 만나 많이 받으면 얼마나 돼요? 책을 짊어진 사람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거기 그소한 마리 값이 더 되지요. 이도지는 슬쩍 책을 보고는 흥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채값으로 이 소를 빨리 끌고 가시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말이오. 이도지는 주인에게 소를 판 것이 들통날까 봐 소를 빨리 끌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책 주인은 얼씨구나 했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책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생해도 못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후딱 한꺼번에 팔아치웠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책장수가 소를 끌고 가자 이도지는 쟁기를 논둑에 내팽개치고 책을 짊어지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도지는 책을 잘 감춰놓고 부인에게 일렀어요. 여보, 내말잘 듣구려. 무슨 일이기에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다고. 내가 책값을 벌려면 소한 마리 값을 벌어야 한다오. 소값을 벌 때까지 내가 집을 비울 것이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데리고 굶어 죽지만 말고 꼭 살아 있으시오. 책은 뭐고 소값은 또 뭐예요? 남편이 일을 하다 말고 들어와서 뚱딴지 같은 말을 해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다른 건 묻지 마시오. 내 와서 다 말하겠소. 언제 오시겠소? 글쎄 내가 빨리 소값을 벌면 빨리 올 것이고 더디게 벌면 좀 늦을 거요. 이도지는 그 길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한편 소 임자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이놈 믿고 소를 맡겼더니 소를 갖고 달아나? 소하고 이도지가 갑자기 없어져 마을에서는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소한 마리 값은 집안 재산으로 칠 만큼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소와 책을 바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도지의 부인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도지 식구들에게 소도둑놈의 집이라며 일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서 품싸기를 해야 했지요. 그래도 그동안 악하게 살지 않아 다행히 마을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도둑으로 몰린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살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소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자기가 책과 바꾼 소보다 더 크고 좋은 놈이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소 도둑놈이라고 야단을 쳤던 주인은 더 좋은 소를 보더니 금방 달라졌어요. 먼저 본 소보다 더 크고 좋으니 할 말이 없었지요. 이도지는 감춰놓았던 책을 꺼내 사랑방에다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말빨이 센 어르신들 몇 분을 모셨지요? 어르신, 그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 용서를 비는 뜻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잡수십시오. 어르신들에게 약주를 대접했지요. 어르신들은 몇달전소 도둑놈이라고 야단쳤던 것은 까맣게 잊었던 모양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도지 사랑방에 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 책들이 웬 책이요?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던 책입니다. 요즘은 제가 읽고 배우지요. 아, 그래요. 한때는 소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집안에 책이 가득하고 도둑의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소도둑 이도지는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철썩하고 잘 맞아 떨어진 것이지요. 술을 몇 잔씩 얻어먹은 어르신들은 그 길로 마을에 사는 상사람과 양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소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풍이씨인데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양반이라고 할수 있다. 젊은이들은 예를 갖춰 공경하고 버탈 사람은 버텨도 좋다. 그리고 상사람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고 지금부터 양반 대접을 해주어라. 마을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라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도지는 방 안에 책을 쌓아놓고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습니다.
상 사람들은 말도 놓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지요. 양반 대우를 받게 된 그는 더 열심히 일해 살림도 좀 나아졌어요. 마당에 보리쇠를 갈아먹는 확독도 놓았습니다. 확독은 곡식이나 양념을 가는 데 쓰는 것으로 확은 절구의 아가리로부터 밑바닥까지의 구멍을 말합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확독에 갈아먹었거든요. 어느 날 이도지 꿈에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도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보, 이도지 부인도 같은 꿈을 꾸고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이상한 일이다. 부부가 같은 꿈을 꾸다니. 이도지 부부는 곧바로 확독으로 가보았습니다. 바깥이 아직 캄캄해 관솔불을 켜들고 나갔지요. 관솔은 소나무에 송진이 엉긴 부분인데 여기에 불을 켜서 등불 대신 사용했습니다. 관솔불을 비치자 확독 안에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굵은 지렁이 세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부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렁이 세 마리를 집어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징그럽다고 만지지도 못할 지렁이를요. 지렁이를 삼켜버린 부인은 열 달 있다가 아들 삼형제를 낳았어요. 세 아들은 모두 잘생긴 데다 글을 빨리 익히고 재주가 놀라웠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부부는 아들 삼형제 뒷바라지에 정성을 들였지요. 어느 여름날 큰아들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리잎을 작두로 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작두를 디디고 아버지는 작두에 보리잎을 넣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힘이 드는지 팥죽 같은 땀을 흘렸지요. 큰아들이 이를 보고 어머니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큰아들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아들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셔요? 뜻밖에도 매를 맞은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이놈아, 너보고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보리잎 썰라고 했냐? 너는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매맞을 짓이었습니다. 이도지와 부인은 이렇게 아들들을 혹독하게 가르쳤어요. 이런 부모님 덕분에 삼형제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해 승지가 되고 대과를 보아 대동 군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꿈속에서 보였던 하늘로 올라간 용은 승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풍 이 씨는 점점 잘 되어 이름 있는 양반이 되고 높은 벼슬 도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되는 꿈.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참 가난했어요. 뭐 밤낮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살림이 붙지를 않으니 말이지요. 굶느니 먹느니 하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고 아내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남편이 곁에서 잠깐 낮잠이 들었어요. 한나절 일을 하고 와서 고단해서 말이지요.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 콧구멍에서 쥐가 한 마리 나오더래요. 조그만 쥐가 쏙 튀어나와서 몸을 타고 방바닥에 내려오더니 쪼르르 기어가 문 앞에서 호비작호비작 했지요. 문을 못 열어서 앞발로 문을 열려고 애를 썼어요. 어쩌나 보려고 가만히 뒀지요. 쥐는 한참 동안 그러더니 안 되겠던지 그만두고 돌아서서 쪼르르 기어와 다시 자는 남편 몸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러고는 도로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러자마자 자던 남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거참 별난 꿈도 다 꿨네. 꿈속에 내가 커다란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 도통 그놈의 문이 열려야 말이지. 아무리 해도 안 열려서 욕만 쓰다가 깼네 그려.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아내가 점심을 먹고 바느질을 하는데 또 남편이 곁에서 낮잠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콧구멍에서 쥐가 또 나오더래요. 전에처럼 몸을 타고 내려와 문 앞에서 호비작호비작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저 쥐 한 마리 나갈 만큼 조금 열어주었지요. 그랬더니 쥐가 그 열린 틈으로 손살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는 한참 뒤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 꼴이라더니 딱 그 짝이었지요. 그런 꼴로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와서 남편 몸 위로 쪼르르 올라가더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더래요. 쥐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는데 야, 거참 그 꿈 별나기도 하지. 내가 커다란 대문을 열지 못해 애를 쓰니까 웬 선녀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대. 그래서 그 문으로 나갔는데 산을 넘고 바위를 타고 너른 벌판에 이르니 커다란 강이 있지 뭐야.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래서 헤엄쳐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 아내가 점심을 먹고 바느질을 하는데 남편이 또 곁에서 잠깐 낮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아니나 달라 콧구멍에서 쥐가 또 나오더래요. 전에처럼 문 앞에 가서 호비작호비작 하기에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러니까 그 열린 문으로 손살같이 밖으로 나가더래요. 이번에는 아내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쩌나 보려고 가서 이렇게 살피니까 아, 그 쥐가 문지방을 넘고 대도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가네요. 계속 따라갔지요. 그런데 마당 추녀 밑에 말이에요. 땅이 움푹 패어 물이 고인 곳이 있거든요. 그 물을 건너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겁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물속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느질할 때 쓰는 자를 거기에 놔줬지요. 그랬더니 지가 그 자를 타고 물을 건너가더라 이거예요. 물을 건너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더는 못 따라갔지요. 방에 들어와 바느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조금 뒤에 쥐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젖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쪼르르 기어가서 잠자는 남편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러자 곧 남편이 잠에서 깨어 꿈 얘기를 했습니다. 와, 별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소. 내가 커다란 대문 앞에 가니까 선녀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을 지나 산을 넘고 바위를 타고 너른 벌판에 도착하니까 커다란 강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해 애를 쓰니까 또 선녀가 나타나 다리를 놔주더군. 그 다리를 건너 하염없이 갔더니 하늘을 찌르는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 속에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더이다. 아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참 예사꿈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한뼘 밖에 나가보자 그랬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 조금 가다 보니 외진 산 밑에 아닌 게 아니라 커다란 돌무더기가 하나 있더래요. 당신이 꿈에 본 돌산이 혹 이것을 닮진 않았소? 하고 물으니까 정말 그것을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돌무더기를 허물었지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돌을 드러냈는데
다 드러내니 그 속에 참말로 금덩이가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고생하는 꿈.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기다란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깨고 보니까 하룻밤새 머리가 다 하얗게 센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근방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었지요. 여보 판수님, 간밤에 꿈을 한자리 꾸고 났더니 보다시피 머리가 다 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요?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얘기나 해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했지요.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평평한 길이더니 자꾸 산속 험한 길로 들어가더이다.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오지 뭐요.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날 잡아먹으려고 따라오기에 막 쫓겨갔지요. 쫓겨가는데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높은 산을 넘으니 냇가가 나오고 냇물을 헤엄쳐 건너니 가시덤불이 나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니 진흙탕이 나오고 그걸 차례차례 다 지났지요. 비록 꿈속이지만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호랑이는 자꾸 뒤를 따라오고 나는 안 잡아먹히려고 자꾸 도망을 갔지요. 가다 보니 또 큰 산이 나오기에 기어 올라갔지요. 꼭대기에 오르니 청길 낭떠러지가 나오더이다. 아래쪽은 시퍼런 바다인데 내려다 보니 가물가물해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따라오지. 딴 데로는 도망갈 길도 없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낭떠러지에 동아줄이 하나 척 걸려있지 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래서 그 줄에 매달렸소. 예,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동아줄에 디릉디릉 매달렸는데 아, 난데없이 쥐 두 마리가 나타나더라고요. 흰지 검은지 이렇게 두 마리가 위쪽에 나타나더니 막 동아줄을 갉아먹는 거요. 두 마리가 번갈아가며 줄을 갉아먹는 거요. 한 번은 흰쥐가 갉아먹고 한 번은 검은쥐가 갉아먹고 팔에 힘은 자꾸 빠지지. 쥐는 줄을 자꾸 갉아먹지. 올라가려니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버티고 서 있지. 내려가려니 시퍼런 바다가 까마득하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꿈속이지만 참 답답하더이다. 그 지경이면 나라도 답답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소? 줄에 계속 매달려 있었지요.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쥐가 자꾸 갉아먹으니까 줄이 기어이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지요.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시퍼런 바다로 그냥 풍덩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용케 살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퍼렇게 물결이 있는 바다에 나 혼자 동그러니 떠 있는데 아 저만 치서 커다란 이무기가 꾸불덩 꾸불덩 헤엄을 쳐오는 겁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이무기란 놈이 입을 딱 벌리고 날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뭐 정신이 있어야지요. 그냥 막 헤엄을 쳤지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쳐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꿈을 깼지요. 깨고 보니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점쟁이가 꿈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참 동안 이리겨우 저리겨우 생각을 하더니 드디어 점괘를 딱 뽑아내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보, 그 꿈이 바로 사람의 한평생이요. 한평생 겪을 일을 하룻밤새 다 겪었으니 머리가 하얗게 안셀 수가 있소.
사람의 한평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생각해보, 처음에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평평한 길로 가다가 점점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소. 그랬지요. 그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처음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점점 철이 들면서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잖소. 그렇군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으려고 따라오지 않았소. 호랑이는 고생이요. 아무리 고생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지요. 고생고생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건 다 고생길을 지나는 것이요. 뭐 고생은 한평생 따라다니니까 어딜 가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낭떠러지는 또 뭐요?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다 보면 고비를 겪지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애만 태우기도 하지 않소. 고비를 쉽게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애면 글면 조바심을 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낭떠러지는 고비요. 동아줄은 행운이고 흰쥐 검은쥐는 불운이지요. 행운이 오나 싶으면 불운이 오는 건 세상이 지잖소. 뭐 이러나 저러나 끊어질 바엔 쥐가 갉아먹어줘서 빨리 끊어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줄이 끊어지면 세상이 끝나나 하지만 사람의 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라오.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이무기는 왜 또 나타난 거지요?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 거지요. 바다에 떨어졌으니 이제 호랑이 걱정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 이무기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모양만 바뀌었다 뿐 속내는 똑같은 고생이 또 따라오는 거지요. 그걸 피하는 길은 없다오. 만약 이무기한테 잡아먹히면 그걸로 한평생이 끝날 테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무기를 피하면 또 다른 사나운 것이 나타나 잡아먹으려고 할 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면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모두들 말하지 않소. 사람의 한평생은 고생 바다라고. 참 지긋지긋하고도 모진 것이 고생이지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요. 점쟁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꿈속에서 그만큼 고생했으니 생시에는 고생을 면하고 살았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니 고생을 면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양반. 오늘은 정수동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수동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수단꾼이었어요. 한 번은 정수동이 한양을 가다가 똥이 마려워 길갓집 뒷간을 좀 쓰자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찌나 깍쟁이인지 뒷간 잠깐 쓰는데 돈 한양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침 한번 퇴뱉고 가버렸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정수동은 돈 한양을 선뜻 내고 뒷간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주인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정수동이 뒷간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집 식구들도 볼일을 봐야 하는데 죽치고 앉아 도통 나올 생각을 안 하니 어떻게 해요?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내가 돈 주고 빌린 건데 왜 나가야 하느냐?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안 나오고 버티니 바빠맞은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돈 성냥을 주고 뒷간을 도로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수동이 하루는 어느 대갓집 사랑방에를 갔어요.
그집 주인 양반은 새도 깨나 있는 벼슬아치에다가 돈 많은 부자였는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여 노는 사람들도 죄다 무슨 대감이니 영감이니 날고 기는 양반들과 술잘 먹고 활잘 쏘는 한량들이었지요. 그렇게들 어울려 놀다가 심심했던지 누군가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겠소? 그러니까 한 양반이 답을 내놨지요. 무서운 거야. 세상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그 말이 옳다고 했어요. 아무렴 호랑이가 무섭긴 무섭지. 그렇고 말고. 조금 있다가 한 한량이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호랑이도 무섭지만 도적만이야 하겠소? 지금 당장 호랑이하고 도적이 들이닥치면 누가 더 무섭겠소?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 말이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도적이 더 무섭겠네 그려. 호랑이야 기껏 하인이나 짐승 하나 물어가고 말겠지만 도적은 우리 재물을 다 빼앗아갈 테니 더 무섭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호랑이가 더 무서우니 도적이 더 무서우니 하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지나가는 백성을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여봐라, 너희 백성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서우냐? 그러니까 그 백성 하는 말이 저희 같은 산것들이야 양반이 가장 무섭지요. 그러는 겁니다. 양반이란 게 걸핏하면 백성 잡아다가 볼개치고 재물 빼앗고 하니까 그 말도 옳지요. 그 말을 들은 양반들이 머쓱해져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정수동을 보고 물었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그러니까 정수동 하는 말이 그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 위에 올라앉은 양반 도적입죠. 이러는 겁니다. 그 말끝에 다들 그집 주인 양반에게 눈길이 쏠렸는데 그 주인 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마침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단 말이지요. 양반이란 것이 다들 백성들 등이나 쳐먹고 사니까 도적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게 호랑이 위에 올라앉은 양반 도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의 동화, 저승의 배필. 옛날 옛날에 어떤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총각 효성이 참 지극했습니다. 저는 굶어도 어머니는 배불리 잡숫게 하고 저는 찬데 자도 어머니는 따뜻한데 주무시게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길에서 동개미 하나를 주었어요. 그 동개미가 어떤 동개미인고 하니 그 동네 부자 영감이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영감이 점을 치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수명이 다 되어 곧 죽을 팔자네. 명을 잇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오.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 돈을 한 꿰미 갖다 놓으시오. 그 돈을 주워가는 사람이 당신 목숨도 받아갈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은 거지요. 그것도 모르고 총각은 동개미를 주워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임자 찾아주려고요. 날이 저물어서 그날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다음날 찾아주려고 동개미를 벽장 속에 넣어두고 잠을 잤지요. 그런데 자다가 그만 덜컥 죽고 말았어요.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저승길이란 게참 멀거든요.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이렇게 며칠 동안 저승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 저 앞에 웬 처녀가 가고 있었어요. 하얀 치마 저고리를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는데
참 고왔지요. 이승 같으면 말보치기도 어렵겠지만 피차 저승길이니 서먹할 게뭐 있나요? 따라가서 물었지요. 아가씨는 젊은 나이에 어찌하다 저승길에 들게 됐소? 나이가 어찌 병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이승의 호라버지를 두고 먼저 저승에 오게 되어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수명이 그뿐인 걸 어찌하겠소. 나도 이승의 호라머니를 두고 온 몸이라오. 보아하니 그쪽도 처녀인 듯하고 나도 장가 못간 처지이니 이참에 우리 둘이 혼이 나면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은 면할 듯한데 어떻소? 이치에 맞는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함께 길동무를 해서 저승문 앞까지 갔어요. 가보니 저승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줄지어 섰는데 차례가 되니까 판관이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녀는 제 명에 왔으니 저승에 들어가고 총각은 남의 명을 받아왔으니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큰일 났거든요. 판관을 붙잡고 사정을 했지요. 판관님, 우리가 저승길에서 만나 혼인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헤어지라면 어찌합니까? 저승에 들어가든지 이승으로 돌아가든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좋다. 둘다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호러머니, 호라버지 봉양 잘하다가 명이 되면 같이 오너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이승으로 돌아왔지요. 저승길이 갈땐 멀지만 돌아올 땐 잠깐이거든요. 그뭐 깜깜한데 훌쩍 뛰어내리니까 금세 이승이었어요. 총각이 이승에 돌아오긴 했는데 처녀 사는 곳을 안 물어본 거예요. 저승에서야 함께 있었지만 이승에 돌아올 땐 저마다 저 살던 곳으로 가니까 말이지요. 간 곳을 알아야 갈게 아니겠어요? 뭐 성을 아나요, 이름을 아나요, 아는 거라고는 얼굴뿐이었습니다. 할일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색시를 찾아 나섰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품을 팔아 어머니 봉양하고 한편으로는 수소문을 해서 색시를 찾았지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3년이나 했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소문이 들리기를 아무 마을 아무 집에 가면 저승 갔다 온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길을 물어 그 집을 찾아갔지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승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잔치상을 받아놓고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느라고 떠들썩했어요. 총각도 잔치상 한상 받아놓고 저승 갔다 온 얘기를 했지요. 나는 저승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이승으로 돌아올 때 색시 사는 곳을 알아놓지 못한 탓에 3년 동안 색시를 찾고 있어. 그때 안방문이 열리면서 한 색시가 뛰어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저승에서 혼인 약속을 한 바로 그 처녀더래요. 서방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 알고 3년째 저승잔치를 열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살게 되었지요. 시어머니 장인어른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 깨가 쏟아지게 잘 살다가 나이 99살이 돼서 한날 한시에 죽었더래요. 그 죽은 날이 딴 날이 아니라 바로 그저께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집을 지키는 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의 부엌에는 부뚜막이 있었어요. 부뚜막은 흙과 돌을 섞어서 만들었지요. 밥을 하는 솥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아궁이를 파고 그 아래에서 장작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뚜막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스레인지가 놓인 싱크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부뚜막에도 신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조왕신이었지요. 조왕각시나 조왕할머니라고도 불리는 조왕신은 집을 지켜주는 신들 중에서 무척 중요한 신이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신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엄마 같은 신인 거예요. 옛날 옛적 남선 고을에 남선비가 살았고 여산 고을에 여산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몹시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들은 일곱이나 되었지요. 어느 날 여산 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쌀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선비가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남선비는 바로 배를 타고 쌀 장사를 하러 오동 고을로 떠났지요. 거기에는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씨는 아주 고약했답니다. 그녀는 남선비가 쌀 장사를 할 미천을 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남선비에게 다가가 생긋생긋 웃으며 함께 장기를 두자고 했지요. 한참 장기를 두며 놀더니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남선비는 그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장사도 잊고 고향집도 잊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돈을 모두 그녀에게 주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음씨 고약한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남선비를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 홀로 가둬두고 가끔씩 찾아가 죽만 조금씩 주었어요. 남선비의 몸은 비쩍 말라 엉망이 되고 갖가지 병을 얻더니 결국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산 부인은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남편을 찾아 오동 고을로 찾아왔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남선비가 있는 움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뉘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집은 방도 좁고 먹을 것도 없어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산 부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멀쩡하던 남편이 눈먼 장님이 되어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먹다 남은 죽이 솥바닥에 말라붙어 있을 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지요. 여산 부인은 가지고 온 쌀을 씻어 우선 밥부터 지었어요. 남선비가 밥을 한 수저 떠먹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밥 아니요. 나도 옛날에는 아내가 해주는 이런 따뜻한 밥을 먹었었지요. 여보, 나를 모르겠소. 내가 당신의 아내 연산 부인이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나타났어요. 여산 부인을 보자 눈을 새파랗게 뜨고는 나무랐지요. 누군데 남의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와 있어. 나는 이분 남선비의 아내라오. 남편이 3년이나 돌아오지를 않아 찾아왔소. 노일제대 기일의 딸은 화들짝 놀라더니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어머나, 형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더운데 우리 샘물에 가서 목욕이나 합시다. 노엘제대 귀일의 딸은 또 무슨 수작인지 이렇게 아양을 떨었어요. 여산부인도 그녀가 워낙 상냥하게 말하니까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노엘제대 귀일의 딸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글쎄, 여산부인의 등을 밀어준다면서 샘물을 끼얹어 주는 척하다가 여산부인을 깊은 샘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답니다. 노엘제대 기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와 여산부인인 척 했어요. 여보, 노엘제대 기일의 딸이 행실이 하도 나빠서 제가 죽이고 왔소. 잘했소. 이제 내 원수를 갚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선비와 노일 제대기일의 딸은 남선 고을로 돌아왔지요. 집에는 칠형제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아무리 보아도 어머니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까지만 어머니일 뿐 하는 행동도 말하는 모양새도 전부 달랐어요. 노일제대 기일의 딸은 칠형제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알고 불안해했지요. 그래서 칠형제를 모두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노일제대 기일의 딸은 동네 점쟁이와 짜고는 몸이 아픈 척을 했어요. 그리고 칠형제들의 간을 꺼내 먹어야 병이 낫는다며 남선비를 속였습니다. 그래, 아들들은 또 낳으면 되겠지. 우선 착한 아내부터 살려야 해. 그 사실을 알고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형들의 간을 모두 꺼내올 테니 제 간은 아버지가 나중에 꺼내세요. 막내 아들은 산돼지의 간을 꺼내어 형들의 간이라고 노일제대 귀일의 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아픈 척했던 노일제대 귀일의 딸이 사람의 간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막내 아들을 밖에 나가 있게 하고는 입술에 피만 살짝 묻히고 간은 감추어 버렸어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막내 아들이 여섯 개의 간을 들고 나와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모질고 악독한 짓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남선비는 겁이 났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을 치려다 문턱에 걸리며 나자빠져 죽고 말았지요. 노일제대 귀일의 딸은 측간으로 달아나 목을 매 죽었어요. 칠형제는 오동고을로 가서 샘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칠형제는 사람을 살리는 꽃이 피어 있는 서천 꽃밭에서 갖가지 생명꽃들을 얻어와 어머니 몸에 부드럽게 데웠지요. 아이고, 한숨 잘 잤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일어났어요. 칠형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긴 세월을 차가운 샘물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하루 세번 더운 불을 쬐수 있는 부엌에 조왕할머니로 앉아 제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산부인은 지금까지 조왕신이 되어 부엌 살림을 돌봐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칠형제는 한날 한시에 죽어 집안 곳곳에 문을 지키는 문신이 되었습니다. 나쁜 기운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식구들에게 복을 주고 오래 살도록 보살펴 주고 있지요. 노일제대 기일의 딸도 신이 되었대요. 측간에서 죽었으니 칙신이 되었다지요. 측간이 어디냐고요? 화장실입니다. 지금도 집을 지을 때는 부엌과 화장실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마주 보지 않게 짓는데요. 그 이유는 조왕신과 칙신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겠지요. 요즘 부뚜막도 아궁이도 다 없어졌지만
싱크대 어디쯤에 여전히 조왕신이 있대요. 그러니 늘 부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겠지요. 오늘의 동화 양생과 여인의 슬픈 사랑.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해서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지요. 양생의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제 막 봄을 맞아 하얀 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이 쌓여 있는 것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지요. 양생은 달밤이면 늘 그 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곤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담은 시를 읊곤 하자 갑자기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심하는가.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3월 24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날이 되면 만복사의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때는 남녀 모두 함께 모여들어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께 소원을 빌던 사람들은 날이 저물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양생은 법당의 불상 앞으로 나아가 소매에 넣어두었던 저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포는 나무 주사위를 던져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윷놀이와 비슷합니다. 양생은 부처님 앞에 서서 호기롭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음식을 장만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양생은 부처께 이렇게 말한 후 저포를 던졌습니다. 저포놀이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던 양생이 이겼습니다. 양생은 무척 기뻐하며 부처님 앞에 끌어앉아 말했어요. 일이 이미 이렇게 정해진 이상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불상이 놓인 탁자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들어왔어요. 나이는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정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가짐까지 얌전하고 의젓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나 옥황상제의 부인 같아 보일 정도였지요. 그 여인은 기름병을 들고 와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향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처께 세 번 절을 올리고 가만히 꿇어 앉았어요. 이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가요? 슬퍼하던 여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앞에 바쳤습니다. 그 글에 담긴 사연은 이랬어요. 아무 땅, 아무 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부처님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에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오자 창과 방패가 눈앞에 가득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수많은 싸움을 알리는 봉화는 몇 해나 계속되었습니다. 왜구가 집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백성들은 이를 피해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제 친척과 종들도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저는 버들잎처럼 연약한 몸이라 멀리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규방에 들어가 끝까지 여자의 정절을 지키고 전쟁의 화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멀리 한적한 장소로 피신시킨 후 초야에 임시로 머물러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밤하늘에 뜨는 달과 봄에 피는 꽃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며 헛되게 시간을 보냅니다. 들판에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빈 골짜기에 깊이 숨어들어 살아야 하는 제 처지를 탄식합니다. 아름다운 밤에 홀로 잠이 들며 붉은 깃털을 가진 새가 외로이 춤추는 것 같은 제 신세를 불쌍히 여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혼백마저 흩어지니 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제 몸의 간과 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부처님께 비오니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운명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게도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남자를 만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부디 간절한 제 기도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여인은 그를 바치고는 몇 번이나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탁자 밑에 숨어 이를 전부 엿본 양생은 여인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갑자기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방금 부처께 바친 글은 어떤 사연인가요? 여인의 글을 받아 읽은 양생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포놀이에 진 부처님이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여인과 짝이 되고 싶었던 양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인 또한 인연이 되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양생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찌하여 홀로 이곳에 오셨지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귀신이라도 되나요?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될 텐데 굳이 이름은 물어 무엇하시게요? 이렇게 놀라 당황하실 것 없으세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낡고 무너져 스님들은 절 한 구석에 살고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행랑 끝에는 나무 판자로 지은 아주 작은 방이 있었어요. 양생이 여인에게 그 방에 들어가고자 하니 여인은 불편해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즐거움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지나자 달이 동산 위에 떠오르고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밤중에 누구냐? 혹시 시녀가 온 것이냐?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아가씨. 지금껏 아가씨께서는 집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 안에서도 몇 걸음 떼지 않으시더니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신 이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일이 우연은 아닌 것 같구나.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이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분과 부부로 살며 백년해로 하면 어떨까 싶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유교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또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이한 만남이야. 그러니 너는 집에 가서 깔개자리와 술과 과일 등을 가지고 오려무나.
신양은 여인의 분부대로 집에 다녀와 정원에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술상은 흰 바탕에 무늬 없는 그릇들로 담백하게 차려졌습니다. 술과 안주는 향기로워서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양생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여인이 의심스럽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볼수록 여인의 말하고 웃는 모습은 참 맑고 아름다웠어요. 몸가짐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귀한 집 처자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부모 몰래 담을 넘어 나와 노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여인은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며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도드라 명하고는 양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옛날 노래를 그대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사를 새로 지어붙이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요? 양생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러세요. 그러자 여인이 만강홍이란 중국 송나라의 노래에 새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시녀의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쓸쓸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난날 당나라 임금 현종과 절세미인 양귀비가 복내산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저희가 오늘 소상강가에서 옛 인연을 만난 건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난군께서 만약 저를 피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난군을 위하며 평생 곁에 있을게요. 만약 제 바람을 저버리신다면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겁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양생이 대답했어요. 어찌 감히 당신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양생은 이런 바람과 맹세를 거침없이 말하는 여인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아서 한동안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에 걸리고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절의 첫 종이 울리자 새벽빛이 어슴푸레 밝아왔습니다. 여인이 시녀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술자리를 걷어 돌아가도록 해라. 시녀는 그 말과 동시에 자리를 정리하고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인연이 정해졌으니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제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도 괜찮겠지요?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양생과 여인을 보고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귀신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사납게 말이지요. 게다가 길 가던 사람들은 양생 옆에 있는 여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양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생, 혼자서 이 새벽에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양생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저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옛 친구가 사는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다 밝은 무렵 여인이 양생의 손을 이끌고 간 곳은 우거진 수풀 사이였습니다. 수풀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앉아 있었고 따라갈 만한 길도 없었지요. 길은커녕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조차 없는 걸 보고 양생은 조금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세요? 여인이 말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의 집이란 원래 이런 거랍니다. 마침내 둘이 함께 다다른 곳은 개녕동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쑥대가 들판을 뒤덮고 가시덤불이 하늘을 찌를 듯 무성한 곳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작지만 몹시 아름다웠어요.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전날 밤처럼 이보자리와 휘장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여인과 누린 즐거움은 여느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그릇들은 깔끔하고 꾸밈이 없었어요.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양생은 혹시 이곳이 인간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아요. 당신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셔야지요. 그러고는 이별의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생은 슬퍼하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모두 풀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의 누추한 집에 오시게 된 것도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가시기 전에 제 친척들을 만나보실래요? 양생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인이 곧 시녀를 불러 사방 이웃에 계신 친척들을 모셔오라고 시켰습니다. 첫 번째 친척은 정씨, 두 번째 친척은 오씨, 세 번째 친척은 김씨, 네 번째 친척은 유씨였습니다. 모두 귀하고 높은 집안의 딸들로 여인과 한 마을에 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온몸에서 번져나오는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또 네 명 모두 매우 총명해서 글자를 알고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시를 한 편씩 지어 양생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정씨의 태도는 멋스러웠고 구름 모양으로 탐스럽게 틀어올린 머리는 귀 밑을 살짝 가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씨는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고 가냘프고 연약해 보였어요. 세 번째 김씨는 몸가짐이 반듯하고 으젓했습니다. 네 번째 유씨는 얇게 화장하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몸가짐에 법도가 배어 있어 보였지요. 술을 다 마시고 잔치가 끝나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와 헤어진 뒤 여인은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며 말했어요.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보련사에 저를 위해 음식을 차리실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을 뵙는 게 어떠세요? 양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양생은 여인이 건네준 은그릇을 손에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과연 지체 높은 집안의 행차가 보였어요. 이는 그 집 딸이 죽은 지 3년이 되는 해에 제사를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성대하게 갖추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행차였습니다. 그 와중에 행차에 속해 있던 한 하인이 길가에서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서생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알렸어요.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딸아이의 무덤에서 뭘 훔쳤다고? 하인이 대답했어요.
저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런 말씀입니다. 말을 타고 있던 주인은 양생 앞에 말을 몰고 가 그릇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은그릇을 주었고 이 길에서 만나 함께 보련사에 올라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여인의 부모는 죽은 딸을 만났다니 반갑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해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난번 외구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들에게 해를 입고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무덤도 쓰지 못한 채 개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장례를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네. 오늘이 벌써 삼주기가 되는 날이라 잠시 공양하는 자리를 마련해 저승 가는 길을 빌어주려 한다네. 그대는 약속한 대로 내 딸이 오는 걸 기다리게. 부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나. 부모는 그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습니다. 양생은 길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멀리서 한 여인이 시녀를 거느리고 하늘거리는 자태로 걸어왔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반가워하면서 손을 꼭 잡고 보련사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보련사 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절을 올리더니 하얀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주변에 모여있던 여인의 친척들과 스님들 눈에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양생 혼자 여인을 볼 수 있었지요. 자신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양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양생은 자신이 들은 대로 여인의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딸이 보이고 딸과 이야기까지 나눈다고 하니 과연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소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말을 완전히 믿고 놀라 탄식했습니다. 그러고는 양생에게 딸이 있는 하얀 장막 옆에서 자기를 권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여인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말이 끊어졌습니다. 멈추고 다시 이으며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제가 법도를 어긴 사실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니 예의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지요.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거나 남자를 따라가는 행실이 얼마나 얼굴을 붉힐 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쑥 덤불 우거진 곳에서 홀로 살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이를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지난번 만복사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일평생 복이 없음을 혼자 슬퍼하다가 우연히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옥비녀가 아닌 가시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을 만큼 가난한 살림이라고 해도 당신 부인으로 평생 높은 절개를 바치며 살려 했습니다. 술을 빚고 옷을 지으며 일생 동안 아내의 도리를 닦으려 했지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수가 없어 저승길로 떠나가야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쳤군요. 이제 제가 병풍 안으로 들어가면 천둥신이 천둥을 몰아쳐 가듯 구름과 비가 개이듯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서 흩어지듯 떠나야 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기 어렵겠지요. 이별할 시간이 되니 슬프고 아득해져서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여인의 영혼이 저승으로 떠나가니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문 밖에 이르렀을 때 여인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어요. 저승길로 가야만 운명이기에 가슴 아프게 이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은 혹시라도 제게서 멀어지지 않겠지요. 가엾은 부모님은 내게 짝을 맺어주지 못하셨군요.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의 한이 맺힐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 흐느끼며 우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는 양생과 딸에게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 걸 깨닫고 다시는 의심하며 캐묻지 않았어요.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임을 알고는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습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어요. 은그릇은 자네가 맡아서 마음대로 쓰게나. 딸 몫으로 밭몇 마지기와 노비 몇 명이 있으니 자네는 이를 쉼표로 삼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다음 날 양생은 술과 고기를 마련해 여인과 지낸 집을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곳은 여인의 시신을 임시로 묻어준 장소였습니다. 양생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슬프게 통곡하면서 그 앞에서 종이돈을 태우고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었어요. 이후에도 양생은 여인을 향한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내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불공을 들이니 여인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왔어요. 당신이 천도제로 지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부디 깨끗한 업을 닦아 윤회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양생은 그 뒤로 다시 결혼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는 그 후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코가 긴 도깨비. 아주 오랜 옛날, 일본 북쪽의 높은 산에 코가 긴두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도깨비는 초록색, 다른 도깨비는 붉은색이었어요. 두 도깨비 모두 온 나라를 가로질러 아주 멀리 뻗을 수 있는 긴 코를 가진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코가 더 아름다운지 매번 싸우곤 했지요. 어느 날 초록 도깨비가 산 꼭대기에서 쉬다가 산 아랫마을 어디에선가 나는 향긋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라?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뭔지 궁금한걸? 초록 도깨비는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코를 쭉쭉 누리기 시작했어요. 코는 점점 길어져서 일곱 개의 산을 넘어 어느 마을로 뻗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대저택 안에서는 영주의 딸인 백화공주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화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공주들이 잔치에 참석했지요. 백화공주는 찾아온 공주들에게 진귀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보물 창고를 열어 향긋한 향이 나는 상자에 넣어둔 아름답고 진귀한 옷을 꺼내 보았지요. 그 향은 바로 초록 도깨비가 산에서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백화공주는 아름다운 옷들이 더 잘 보이게 걸어놓을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 초록 도깨비의 코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누가 여기에 초록 장대를 세워두었네. 여기에 옷을 걸면 되겠어. 공주는 하녀들을 불러 도깨비의 코에 멋진 옷들을 걸게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 산 위에 앉아있던 초록 도깨비는 코가 간질간질해져서 다시 코를 줄이기 시작했지요. 공주들은 백화공주의 옷들이 공중에서 날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옷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보았지만 이미 멀리 날아간 뒤였지요. 초록 도깨비는 코에 걸린 진귀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으쓱해졌습니다. 초록 도깨비는 코에 걸린 옷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웃산에 살고 있는 붉은 도깨비를 초대했습니다. 초록 도깨비가 붉은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자, 내 코가 얼마나 멋진 코인지 봐. 내 코가 이 멋진 옷들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니까. 붉은 도깨비는 초록 도깨비가 가진 옷들을 보고 샘이 났습니다. 너무 부러운 나머지 온몸이 초록색으로 변할 지경이었지요. 누구의 코가 최고인지 보여주고 말겠어. 붉은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보여줄 테니. 그 후 붉은 도깨비는 매일 산 꼭대기에 앉아 길고 붉은 코를 문질러도 보고 킁킁거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날이 지났지만 붉은 도깨비는 좋은 향이라곤 하나도 맡을 수가 없었지요. 붉은 도깨비는 마침내 참을성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일단 코를 아무 곳에나 내려보낸 다음 멋진 걸 찾아내고 말 테야. 붉은 도깨비는 코를 아주 길게 들여서 일곱 개의 산을 넘어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마침내 붉은 도깨비의 코는 초록 도깨비의 코가 닿았던 영주의 대저택에 이르렀어요. 마침 영주의 아들인 용감 왕자와 어린 친구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용감 왕자는 붉은 도깨비의 긴 코를 보고 외쳤어요. 어? 여기 붉은 장대가 있어. 누군가가 놓고 갔나 봐. 이 장대를 그네처럼 타고 놀자. 아이들은 그네를 만들기 위해 붉은 장대에 줄을 묶었습니다. 그러곤 다들 신이 나서 즐겁게 놀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붉은 장대를 타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칼로 자기 이름을 장대에 새겼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있던 붉은 도깨비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코를 줄여보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당겨지질 않았지요. 붉은 도깨비는 코가 잘려나갈 듯이 아파 온 힘을 다해 흔들어서 아이들을 떨어뜨리고는 코를 재빨리 다시 산 쪽으로 당겼습니다. 초록 도깨비는 그 광경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요. 그러나 붉은 도깨비는 코만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붉은 도깨비가 말했어요. 이건 내가 시샘을 해서 일어난 일이야. 앞으로는 절대 코를 땅에 내려보내지도 않고 남을 시기하지도 않을 거야. 오늘의 동화 거인과 잭. 어질고 현명한 아서왕이 다스리던 시절 잉글랜드 남서쪽 땅끝인 렌즈엔드 근처에
코널 지방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잭은 민첩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코널 산에는 코르모란이라고 하는 힘센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은 키가 18자나 되었고 허리둘레도 9자나 되었습니다. 생김새도 사납고 무시무시하여 주위의 모든 도시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거인은 산속 깊은 곳에 동굴에 살았는데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본토로 건너오면서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갔습니다. 거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모두 집과 가축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 거인은 가축들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황소 6마리를 한꺼번에 어깨에 메고 가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양이나 돼지 같은 것은 마치 양초다발을 두르듯 손쉽게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거인이 이런 짓을 일삼았기에 코널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잭은 시청에 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관리들이 시청에 모여 거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이 물었어요. 코르모란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나요? 그 거인의 보물을 상으로 주겠소.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죠. 그리하여 잭은 뽈라팔과 삽과 곡괭이를 챙겨가지고 어느 어두운 겨울 저녁에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잭은 저녁에 일을 시작하여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깊이가 22자에 폭도 거의 그만큼 되는 구덩이를 하나 파고 기다란 나뭇가지와 짚으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뿌려 평평한 땅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어서 잭은 멀리 거인의 동굴이 마주 보이는 구덩이 저쪽에 자리를 잡고서 동이 막 타오를 무렵에 뿔나팔을 입에 대고 세차게 불었지요. 그 소리에 잠이 깬 거인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막대는 먹은 놈이 내 달콤한 아침잠을 방해하느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 놈을 잡아 통째로 구워서 아침밥으로 먹을 테다. 그러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거인은 쿵 소리를 내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산이 다 흔들렸지요. 잭이 말했습니다. 오 거인님 어디 계세요? 저런 멍청하게도 함정에 빠져버렸군요. 날 협박했던 말로 좀 놀려볼까요? 나를 아침밥으로 구워먹는다더니 이제 어쩔 건가요? 불쌍한 잭 말고는 아침밥으로 먹을 만한 게 없을 텐데. 이제 어쩌지요? 잭은 한동안 거인을 골려대더니 곡괭이로 머리를 내리쳐서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거인의 동굴로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관리들은 잭을 거인 사냥꾼 잭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고 잭에게 칼과 허리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허리띠에는 이런 글귀가 금 글씨로 수놓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의롭고 용감한 코널의 사나이, 거인 코르모란을 무찔렀도다. 잭이 거인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곧 잉글랜드 서쪽 지방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런더부어라는 또 다른 거인은 잭을 만나기만 하면 복수를 해주리라 다짐했지요. 이 거인은 어느 인적 드문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성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잭은 웨일스로 가던 길에 그 숲을 지나게 되었어요. 잭은 지쳐서 어느 맑은 샘가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물을 먹으러 샘에 들른 거인이 잭의 허리띠에 새겨져 있는 글을 보고 바로 거인을 죽인 그 유명한 잭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인은 단숨에 잭을 어깨에 들쳐매고 자신의 성으로 갔지요. 잭은 숲을 지나며 덤불을 헤칠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잭은 자신이 거인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성 안에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땅바닥 곳곳에 사람들의 뼈가 널려 있었고, 거인은 잭도 곧 그렇게 나뒹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거인은 잭을 커다란 방에다 가두어 놓고는 같은 숲에 사는 동생 거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인은 동생과 잭을 나누어 먹을 생각이었지요. 잠시 동안 홀로 기다리던 잭이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두 거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죽든 살든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오고 있구나. 방한 구석에는 튼튼한 밧줄이 있었습니다. 잭은 밧줄 두 가닥으로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거인이 새로 된 성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머리를 향해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대들보에 묶어서 힘껏 잡아당겼어요. 거인들은 곧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결국 목이 졸려 죽고 말았습니다. 잭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 목을 베었어요. 그런 다음 잭은 거인들이 갖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성의 방문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중한 곳에서 잭은 아름다운 세 명의 귀부인을 찾아냈어요. 귀부인들은 서로 머리카락이 묶인 채 벽에 매달려 있었는데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잭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귀부인들, 제가 괴물과 그의 끔찍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잭은 귀부인들에게 열쇠를 주고 웨일스를 향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잭은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지름길을 택했는데 얼마 후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좁은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커다란 집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잭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청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머리가 돌달린 무시무시한 거인이 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인은 여느 거인들처럼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거인은 겉으로는 잘 대해주다가 뒤에서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는 웨일스 거인이었어요. 잭은 거인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한 다음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잭에게 침실을 하나 내주었어요. 그렇게 자정쯤 되자 주인이 옆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녀석아, 오늘 밤은 네가 이곳에서 묵을지라도 내일 아침 햇살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내 곤봉으로 네 머리를 박살 내놓을 테니. 이 소리를 듣고서 잭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녀석이 강요한 속임수를 쓴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다. 널 속이는 일이야. 식은 죽 먹기니까. 잭은 슬그머니 일어나 침대 위에 통나무를 하나 갖다 놓고서 방 한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내 한밤중이 되자 거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곤봉으로 침대를 여러 번 후려쳤어요.
거인은 그 정도면 제게 뼈가 박살 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잭은 거인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잘 잤소? 간밤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소? 아니, 전혀요. 생쥐 한 마리가 꼬리로 나를 두세 번 건드린 걸 빼고는요. 거인은 몹시 놀란 듯 두려워하며 잭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릇에 옥수수죽을 한가득 담아 아침밥으로 잭에게 내놓았지요. 잭은 그렇게 많은 양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겉옷 안에다 큰 가죽 부대를 숨겨놓고 그 속에 죽을 쏟아 부었지요. 그런 다음 거인에게 묘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칼을 집어들어 자루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잭이 부었던 옥수수죽이 몽땅 쏟아져 나왔지요. 그것을 본 멍청한 거인이 말했어요.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어. 거인은 칼을 집어들어 자기 배를 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아서왕의 외아들이 아버지에게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왕자는 웨일스 땅에 가서 나쁜 일곱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고 싶었지요. 왕은 아들을 말렸지만 끝내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서왕이 허락하자 왕자는 두 마리의 말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 필의 말에는 돈을 잔뜩 실었고 다른 말에는 왕자가 탔지요. 왕자는 며칠 동안 여행을 한 끝에 웨일스의 어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왕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빚을 잔뜩 진 어떤 남자가 빚도 갚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빚쟁이들이 몰려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대신 잡고 있는 거랍니다. 누가 대신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러자 왕자가 빚쟁이들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어서 그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나를 찾아오시오. 당신들의 돈은 내가 갚아주겠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저녁이 됐을 때에는 왕자의 소중에 2페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잭은 왕자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듣게 되었지요. 잭은 왕자를 깊이 존경한 나머지 왕자를 찾아가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왕자는 흔쾌히 허락했고 두 사람은 이튿날부터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도시를 막 떠나려는 참에 한 노파가 왕자를 부르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에 그 빚쟁이가 저한테도 이 페니를 빌려갔어요. 제발 그 돈을 갚아주세요. 왕자님은 다른 사람들의 빚도 모두 갚아주었잖아요. 왕자는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페니도 던져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중에는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왕자가 잭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 밤은 어디서 묵지? 왕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을 묵어갈 좋은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제 아저씨가 살고 있거든요. 삼촌은 머리가 셋이나 되는 거인이랍니다. 무장한 500명의 병사와 싸워도 끄떡없지요.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 왜 가려고 하나? 그 거인이 우리를 한입에 잡아먹을 텐데. 하긴, 우릴 먹어보았자 거인에 빠진 어금니 한 자리도 채우지 못할 테지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가서 왕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요. 여기서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잭은 말을 타고 전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성문 앞에 도착한 잭은 가까이 있는 산에 메아리가 울릴 만큼 세차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인이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냐? 삼촌의 불쌍한 조카 잭이에요. 내 불쌍한 조카 잭이 대체 웬일이지? 삼촌,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이에요. 그거 참 궁금하구나. 나한테 나쁜 소식이라니. 대체 뭐지? 난 머리가 셋이나 달렸고 무장한 500명의 병사와 싸워도 끄떡없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깟 놈들은 내 앞에서 가을바람 앞에 낙엽과도 같아. 그야 잘 알죠. 그런데 이번엔 왕자가 삼촌을 죽이고 삼촌의 재산을 박살내려고 1,000명의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온대요. 아이쿠, 제가. 그렇다면 정말 나쁜 소식이구나. 어서 몸을 숨겨야겠다. 넌 내가 숨은 곳에 문을 꼭 잠그고 왕자가 떠날 때까지 열쇠를 잘 갖고 있어라. 잭은 거인을 가둔 다음 왕자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불쌍한 거인은 지하실에서 벌벌 떨며 숨어 지내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잭은 왕자에게 금과 은을 듬뿍 안겨준 다음 거인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왕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거인을 지하실에서 꺼내주었지요. 그러자 거인은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어 고맙다며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잭이 말했지요. 삼촌, 제가 원하는 것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저 낡은 외투와 모자, 그리고 녹슨 칼과 신발뿐이에요. 그러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넌 대체 저것들이 어떤 물건인지 알구나 하는 소리냐? 저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 가장 귀한 것들이야. 저 외투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모자는 알고 싶은 건 무엇이든 알려주고 저 칼은 한번 휘두르면 무엇이든 다 베어버리지. 그리고 저 신발을 신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날 도와주었으니 저것들을 모두 너한테 주마. 잭은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물건들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잭은 금방 왕자를 따라잡았어요.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왕자가 찾고 있던 처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왕자의 청혼을 받은 처녀는 화려한 연회를 열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처녀는 숙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손수건을 꺼내 왕자의 입을 닦아준 뒤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은 내게 이 손수건을 보여줘야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처녀는 손수건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왕자는 몹시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잭은 지혜의 모자를 쓰고 그 손수건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처녀는 유령을 불러 악마들의 왕인 루시퍼에게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잭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외투를 입고 빨리 달리게 해주는 신발을 신고서 처녀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먼저 갔지요. 뒤늦게 악마의 궁전에 도착한 처녀가 손수건을 악마에게 건네주자 악마는 그것을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잭은 그 손수건을 재빨리 훔쳐서 왕자에게 갖다 주었지요. 이튿날 왕자는 손수건을 처녀에게 보여주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처녀는 왕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명령했지요. 오늘 밤에 내가 입 맞춘 입술을 내일 아침에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왕자가 대답했어요. 오, 당신이 오로지 내 입술에만 입을 맞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겁니다.
밤이 되자 처녀는 전날 밤처럼 악마를 찾아가 손수건을 빼앗긴 것을 나무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왕자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입을 맞추면 왕자는 당신의 입술을 내게 보여줘야 할 테니까. 처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악마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잭은 잠시 기다렸다가 악마의 머리를 잘라 외투에 숨겨서 왕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자는 악마의 머리를 꺼내 처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처녀는 마법에서 풀려났고 처녀의 몸에서 나쁜 유령들이 빠져나가자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와 처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서왕의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잭은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에 봉해졌습니다. 얼마 후 잭은 다시 모험을 떠났어요. 말을 타고 출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잭은 동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입구에는 거인이 무시무시한 쇠몽둥이를 옆에 놓고 통나무에 앉아 있었지요. 부리부리한 두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얼굴은 양볼이 늘어져 있었으며 억센 수염은 마치 철사 같았고 떡 벌어진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칼은 혀를 날름거리며 쉑쉑거리는 독사가 똬리를 튼 것 같았습니다. 잭은 말에서 내려 보이지 않는 외투를 걸치고 거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녀석 여기 있었군. 네 수염을 몽땅 뽑아주마. 잭이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잭은 거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머리를 향해 칼을 내리쳤어요. 그러나 제대로 겨냥을 하지 못해서 코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천둥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주위를 향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잭이 거인 뒤로 돌아가 등을 깊숙이 찌르자 마침내 바닥에 쓰러져 죽었어요. 잭은 거인의 머리를 자른 다음 도와주러 달려온 거인의 형의 목도 마저 베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마부를 시켜 두 개의 머리를 아서왕에게 보냈지요. 잭은 보물을 찾아 거인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긴 복도를 지난 잭은 바닥에 마름돌이 깔려있는 커다란 방에 이르렀습니다. 한쪽에는 불이 지펴진 커다란 솥이 걸려있고 또 다른 쪽에는 거인이 밥을 먹을 때 쓰던 커다란 식탁이 놓여있었습니다. 잭이 새창살이 달린 창문에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잭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도 우리처럼 이 끔찍한 굴로 잡혀왔나?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곳에 갇혀있지요? 우린 이렇게 갇혀있다가 거인들이 축제를 벌일 때마다 제일 통통한 사람이 뽑혀 죽는다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먹혔지. 그랬군요. 잭이 문을 열어주자 사람들은 죽다 살아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잭은 거인의 보물을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근처의 성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잔치를 열고 살아난 것을 축하했습니다. 잔치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급하게 소식을 전했어요. 북쪽에 사는 머리가 둘 달린 천둥 골짜기라는 거인이 친척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잭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인은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까지 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없이 거인에게 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잭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올테면 오라죠. 내게 그놈을 처치할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정원으로 나가서 구경이나 하세요.
천둥 골짜기란 녀석이 끝장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 성은 깊이가 30자에 너비가 20자나 되는 연못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잭은 사람들을 시켜 다리 중간을 반쯤 톱으로 잘라놓았어요. 그런 다음 보이지 않는 외투를 걸치고 단번에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는 칼을 들고 거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인은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냄새를 맡고 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킁킁, 놈의 냄새가 나는구나.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뼈째 가라 빵을 만들어 먹을 테다. 그러자 잭이 거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물레방아 깐 괴물인가 보구나. 거인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내 친척들을 죽인 바로 그 놈이냐. 그렇다면 내 너를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네 피를 마시고 네 뼈를 가루로 만들어주마. 오, 먼저 날 붙잡아야 할 텐데. 잭은 외투를 벗어던져 모습을 드러낸 다음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신고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움직이는 성처럼 큰 몸집을 뒤뚱거리면서 잭의 뒤를 쫓았지요. 거인이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땅속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잭은 사람들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거인을 데리고 이리저리 실컷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끝장낼 때가 됐다는 듯 재빨리 다리를 건넜습니다. 새 몽둥이를 든 거인도 전 속력으로 뒤를 쫓아왔지요. 그러나 거인이 다리 중간쯤에 이르자 육중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인은 거꾸로 떨어져 돌고래처럼 물속에 뒹굴었어요. 잭은 성벽 옆에 서서 그 모습을 한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잭의 웃음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거인이 벽을 타고 기어오르려 했지만 자꾸만 미끄러져 허우적댈 뿐이었습니다. 잭은 거인의 두 머리를 향해 밧줄을 던져 목을 묶은 다음 힘센 말들에 메어 물가로 끌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잘라 아서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잭은 휴식을 취하며 즐겁게 지냈지요. 그러다가 잭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러 개의 울창한 숲을 통과한 잭은 어느 높은 산의 발치에 이르렀어요. 날이 저물 무렵 잭은 외딴 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머리칼이 하얗게 센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잭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은 깊고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노추하지만 어서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간 잭은 노인이 권하는 대로 화덕 앞에 앉았습니다. 잭을 살펴보던 노인이 말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 허리띠를 보니 자네가 거인을 죽인 그 유명한 사나이라는 걸 알겠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이 산 위에는 마법에 걸린 성이 하나 있는데 갈리간투아라는 거인이 주인이라네. 그놈은 늙은 마법사의 도움으로 많은 기사들과 귀부인들을 괴상한 모습으로 변신시켜 잡아두고 있다네.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건 어느 공작의 딸이라네. 그놈들은 정원에서 놀던 공작의 딸을 무시무시한 용이 끄는 불타는 마차에 태워 납치한 후 하얀 암사슴으로 모습을 바꾸어 성에 가두었지. 이제껏 수많은 기사들이 마법을 풀고 그 처녀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자 몸을 한 무시무시한 독수리 두 마리가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자네는 들키지 않고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걸세. 성문 위에는 큰 글씨로 마법을 푸는 방법이 새겨져 있다네.
잭은 노인에게 손을 내밀며 목숨을 걸고 처녀를 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잭은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고 지혜의 모자를 머리에 쓴 다음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신었어요. 잭이 산 정상에 이르자 사나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외투 덕분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을 통과하자 성문 위에는 은으로 된 사슬에 매달린 황금 나팔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 나팔을 불면 검은 마법의 힘이 깨져 거인은 금세 쓰러지고 행복한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잭은 글귀를 읽자마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성은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인과 마법사는 자신들의 사악한 왕국에 종말이 왔음을 알고 손가락을 물어뜯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온통 혼란에 빠졌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거인이 곤봉을 집어들려고 고개를 숙이자 잭은 단숨에 거인을 붙질렀습니다. 이를 본 마법사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모든 마법이 풀렸고 오랫동안 새나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 있던 기사들과 귀부인들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성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인의 머리는 아서왕의 궁전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음 날 구출한 많은 기사들과 귀부인을 데리고 잭이 아서왕의 궁전에 나타났지요. 아서왕은 잭이 세운 공적에 대한 보답으로 공작의 딸을 잭과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고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멋진 성과 그 성에 딸린 아름다운 땅을 잭에게 하사했어요. 그곳에서 잭과 아내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 중의 주인. 옛날에 어느 소녀가 하녀로 일할 자리를 구하러 장에 갔습니다. 마침내 우스꽝스럽게 생긴 늙은 신사가 소녀를 쓰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집에 도착하자 신사는 소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는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 다 따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늙은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주인님? 아니면 선생님?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주인 중에 왕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럼 이것은 뭐라고 부르겠느냐? 신사는 자신의 침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침대 아니면 긴 의자?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아니, 그건 내 겁. 아니, 그건 내 겉껍데기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부를 테냐? 신사는 자기 바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바지 아니면 긴 바지?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건 기폭관과 폭죽이라고 불러야 해. 그럼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 신사는 고양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고양이 아니면 야옹이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 녀석은 하얀 얼굴의 새침대기라고 불러라.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겠느냐? 신사는 이번엔 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불 아니면 불꽃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것은 거들먹거리는 뜨거운 놈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럼 이것은? 신사는 계속해서 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물 아니면 액체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아니지, 이것의 이름은 연못갈래니라.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부르겠느냐?
신사는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집 아니면 저택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건 우뚝 솟은 산이라고 해야 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겁에 질린 하녀가 주인을 깨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중에 왕주인님, 어서 겉껍데기에서 일어나서 기폭관과 폭죽을 입으세요. 하얀 얼굴에 새침대기 꼬리에 거들먹거리는 뜨거운 놈의 불꽃이 튀었어요. 얼른 연못갈래를 구해 오시지 않으면 우뚝 솟은 산이 거들먹거리는 뜨거운 놈으로 온통 휩싸이고 말 겁니다. 글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와 포도밭.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포도밭 안에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뛰어들어가 포도를 마음껏 따먹고 싶었지만 포도밭 둘레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여우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이어트를 해서 배를 홀쭉하게 한 다음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우의 배가 몰라보게 홀쭉해졌습니다. 마침내 포도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여우는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사흘이나 굶은 터라 포도는 어떤 과일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여우는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울타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몸뚱이가 울타리 사이에 꼭 끼어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굶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울타리를 배부르게 포도를 먹은 다음 빠져나간다는 건 무리였던 것입니다. 어쩌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할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포도밭에서 빠져나온 여우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이었던 것처럼 죽을 때도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한 지혜로운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노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만 깊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도련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노예가 매우 걱정스런 얼굴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늦었어. 네가 예루살렘에 다녀올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병이 깊어질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노예가 아들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겠노라.
단 아들에게는 재산 중에 바라는 것 하나만을 줄 것이다. 유서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된 노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재산을 잘 간수해 두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가져온 유서의 내용은 그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지요. 아버지는 어째서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물려주셨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이 몹시 섭섭했지만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한 지혜로운 라비를 찾아가 유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군.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유서를 남겨놓으셨겠나. 라비의 말에 아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네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 공부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었지요. 아들이 대답하자 라비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세상을 뜰 때 자네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신 게야. 자기가 죽으면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지. 하지만 노예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노예는 당연히 재산을 잘 지킬 것이고 자네에게도 서둘러 소식을 알리려고 할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은 라비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버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자네에게 재산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는가? 자네가 노예를 선택한다면 결국 노예의 모든 재산은 자네 것이 되는 거라고.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라비가 일러준 대로 일을 처리하고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의 지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며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것. 어느 임금에게 착하고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보았지만 의사들마다 진귀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자 임금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뿐 아니라 그에게 왕위도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나라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귀한 보물을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는 어느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신기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느 장소라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마술 융단을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는 신기한 망원경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나란 곳곳에 붙어 있는 포고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주님이 몹시 편찮으신가 보구나. 이 사실을 빨리 동생들에게 알려야지. 마지는 두 동생에게 포고문의 내용을 들려주고 공주님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좋아요, 형님. 우리가 가서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자고요. 공주님의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어서 출발해요. 내 마술 융단을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마술 융단을 타고 삼형제는 왕궁에 금세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막내는 공주에게 자신의 요술 사과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다 낫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무척 기뻐했고 왕궁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내 망원경이 아니었으면 공주님이 아픈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내 마술용단이 아니었으면 이 먼 곳까지 오지 못했겠지. 내 요술 사과가 아니었으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거라고. 삼형제는 저마다 자기가 사위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위로 선택하겠습니까? 탈무드는 요술사과로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막내가 임금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와 둘째의 보물인 신기한 망원경과 마술융단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막내의 보물인 요술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형편없는 그릇. 어느 날 학식이 높고 총명하지만 얼굴이 몹시 못생긴 라비가 로마의 왕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비의 못생긴 얼굴을 본 왕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총명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릇에 담겨 있을 수도 있군요. 그러자 라비는 왕비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왕비님, 왕궁 안에도 술이 있습니까? 왕비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자 라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술은 모두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술병에 담겨 있지요. 아니, 로마의 왕비님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 많을 텐데 어째서 그런 하찮은 항아리에 술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라비의 말에 왕비는 시녀들에게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모두 화려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술맛이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려던 황제가 맛이 변해버린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넣어놓았느냐?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게야? 황제의 다그침에 당황한 왕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술이 하찮은 그릇에 담겨 있길래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왕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왕비는 곧바로 못생긴 라비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당신은 술을 금이나 은그릇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내게 왜 그런 일을 권한 겁니까? 라비는 왕비의 물음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왕비님께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총명함이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 들어있어서 더 빛나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돈. 세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여행 경비를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몹시 불안했습니다. 고민 끝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아 인적이 드문 숲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돈이 무사한지 확인하러 숲으로 갔던 세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던 세 사람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저희들은 폐하의 조언을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어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숲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지 뭡니까? 돈이 묻힌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돈을 훔친 범인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폐하의 지혜로 그 도둑을 가려주십시오. 좋소. 내가 범인을 찾도록 도와주겠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오. 솔로몬 왕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차례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아가씨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충분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빌며 위자료도 받지 않고 그녀를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의 재산을 노린 한 노인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아가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는 내게 위자료도 받지 않고 헤어져 주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저를 무사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가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노인은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되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솔로몬 왕이 세 명의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엔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아가씨의 파혼을 허락해준 약혼자가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으며 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약혼자와 파혼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택했으니까요.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이 돈을 뜯어내려고 아가씨를 유괴해놓고선
돈도 받지 않고 놓아주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요. 다른 두 사람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인간관계, 선택과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대는 이 순간에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동화, 아이의 엄마는 누구? 하루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현명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두 여자는 여전히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자 중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실된 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아이의 어머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소. 어느 쪽의 소유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유대사회의 관례이니 나는 그 전통에 따라 이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당신들에게 주겠소. 솔로몬 왕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한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두동강이 나는 것을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아이를 사랑한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둘로 나뉘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삶은 달걀 사건. 소년들을 좋아했던 다윗 왕은 소년들을 종종 궁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의 초대를 받은 한 소년이 다른 소년들보다 먼저 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와, 식사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네. 하지만 다른 친구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소년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가 보구나. 먼저 먹고 있으려무나.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자기 몫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자기 몫의 음식을 다 먹었을 때에야 다른 소년들이 도착했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먹을 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자 소년은 미리 먹은 것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소년은 옆에 앉은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 삶은 달걀 하나만 줄래? 좋아, 하지만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소년은 친구에게 달걀 하나를 얻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달걀을 준 친구가 소년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네가 진 빚을 갚아줘. 이자까지 쳐서 말이야. 여러 날이 지났으니 그 달걀에서 깬 병아리가 달기 되고 그 달기 낳은 달걀에서 다시 병아리가 깬 만큼.
친구의 황당한 이자 계산법에 소녀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자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니 말도 안 돼. 그래서 못 갚겠다는 거야? 서로가 옳다고 한참을 우기던 두 사람은 다윗왕을 찾아가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윗왕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달걀을 준 소년의 말이 모두 옳은 것 같구나. 그러니 달걀을 받은 소년은 달걀에서 깬 닭과 그 닭이 낳은 달걀의 수만큼 모두 갚도록 해라. 다윗왕의 말에 소년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재판을 지켜보던 솔로몬 왕자가 소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소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궁궐에서 멀지 않은 밭으로 나가 삶은 콩을 심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삶은 콩을 심었지요. 계속해서 소년이 삶은 콩을 심자 삶은 콩을 심는 소년의 이야기가 금세 궁궐란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급기야 다윗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이상한 행동과 솔로몬 왕자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한 다윗왕은 솔로몬 왕자와 그 소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왕자는 삶은 달걀 사건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예, 만약 왕자라면 어떤 판결을 했겠는가? 삶은 달걀 하나를 주고선 닭과 닭이 낳은 달걀까지 계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삶은 콩에서 싹이 나지 않듯이 삶은 달걀에서도 병아리가 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얼마를 갚아야 할까? 삶은 달걀 하나만 갚으면 됩니다. 알았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솔로몬 왕자 덕분에 삶은 달걀 한 개만을 갚으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정의 중요함.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랍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금요일 밤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한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끝까지 듣느라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를 보자마자 밤늦게까지 쏟아낸다며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금이 가게 된 것은 모두 다 메이어 때문이야. 메이어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시오. 이 소식은 곧 메이어의 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내 설교가 지나쳐서 한 가정의 병화가 깨졌구나.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불행해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메이어는 그 부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아플 땐 사람의 침으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오. 내가 눈이 아파서 그러니 부인께서 내 눈에 침을 뱉어주시겠소. 제가 어찌 감히. 한참을 망설이던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이어의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매우 덕망 높은 라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라 하신 겁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메이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느니라. 오늘의 동화 목숨을 구한 이유. 라비 아키바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당나귀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조그만 램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길가의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아키바는 램프에 불을 밝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헛간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 램프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잠을 청할 수밖에. 그러나 아키바가 잠든 사이에도 불행은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키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당나귀는 사자에게 물려 죽어 있었고 개 역시 여우에게 물려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키바는 매우 슬퍼하며 개와 당나귀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램프를 들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가자 작은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아키바는 그제야 그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난밤에 마을에 도적대가 든 거야. 도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아키바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약 어젯밤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도적들에게 발견돼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거야. 그리고 당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소란을 피웠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들에게 발견되었겠지. 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구나. 조금 전까지 당나귀와 개를 잃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아키바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남편을 기다린 아내. 이스라엘에 아기파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잣집에 양치기로 일하다가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아키바가 학식이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키바와 그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아키바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몹시 가난했던 아키바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학교에 가란 말이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에 다니세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아키바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아키바는 의학과 천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게 되었고
여러 외국어도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키바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는 가정을 꾸려 나가느라 가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바는 아내가 그리워 고향집으로 달려갔지요. 그 무렵 아내는 집 앞에서 이웃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말 외롭겠어요. 이런 생활이 고생스럽지 않나요? 고생이라니요.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더 훌륭한 학자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키바는 그 길로 학교로 돌아가 13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학자, 훌륭한 대라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유대인의 지식과 전통. 어느 날 라비 요하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로마군이 유대의 사원을 모조리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 이야기해야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러 성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요하나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옳지, 우선 내가 몹시 아프다는 소문을 퍼뜨려야겠어. 곧 소문이 퍼져 그를 문병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요하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시체는 성 밖으로 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의 행동을 감시하는 무리들은 요하난의 죽음을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요하난을 관 속에 넣어 성 밖으로 들고 나가려 하자 성을 지키는 수비병들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제자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정말 요하난이 죽었는지 칼로 한번 찔러봐야겠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려는 거요? 이분은 대승정이시므로 정성껏 매장해야 하오. 제자들이 펄쩍 뛰며 수비병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요하나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 전선에 이르렀을 때 로마군들도 칼로 관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죽어도 당신들은 관을 함부로 찌를 것이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떤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소. 제자들의 말에 로마 병사들은 움찔하여 관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로마군 사령관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요하나는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로마의 황제와 같은 경의를 포합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를 모욕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다음 황제에 즉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그런 큰일날 소리를 하다니. 목숨을 무릅쓰고 올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은 절대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요하나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짓밟히고 파괴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만 있다면 유대인의 지식과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군. 좋소. 내가 당신 말대로 황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리다. 얼마 뒤 로마의 황제가 죽고 요하난의 예상대로 사령관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한 조그만 학교 안에서 유대인의 지식과 전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힐렐 이야기. 라비 힐렐이 샤마이라는 라비와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한 로마인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로마인의 말에 샤마이는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무시하는 로마인의 말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힐렐은 로마인에게 한 발로 서 있으라고 말하며 기꺼이 유대인의 학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그것이 유대인의 학문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전부요. 힐렐의 말에 로마인은 얼굴이 뜨거워져 서둘러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비 힐렐이 바삐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라네. 제자들은 스승이 어떤 좋은 일 때문에 서두르는지 궁금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스승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좋은 일이라는 게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묻자 힐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네. 로마인들은 틈만 나면 동상을 열심히 닦지 않나. 그러나 그보다는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라비 힐렐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사나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힐렐은 젖은 몸을 대충 닦고 얼른 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라비님, 인간의 머리는 왜 둥글까요? 문을 두드린 사나이는 불쑥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힐렐이 탕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나이였습니다. 흑인은 왜 피부가 검을까요? 힐렐은 흑인의 피부가 왜 검은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다시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힐렐은 엉뚱한 질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성껏 대답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섯 번이나 되풀이되었지만 히렐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줄곧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나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라빈님 때문에 전 이제 망했습니다. 라빈님을 화나게 하는데 큰 돈을 걸었는데 몽땅 잃게 되었다고요. 그러자 히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것이 더 낫지 않소? 라비 히렐은 훌륭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위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준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업료 없는 학교. 바빌로니아에 히렐이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히렐은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고 말 거야. 수업료도 밀려 있는데 일을 어쩌면 좋지? 히렐은 생활비와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에 나섰지만 하루에 동전 한 입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없어서 동전 한 입 벌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히렐은 단 하루라도 수업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지붕 위에서 수업을 듣는 거야. 돈을 벌지 못한 날이면 히렐은 교실의 지붕 위로 올라가 천장 유리를 통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지붕에서 강의를 듣던 히렐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새 내리기 시작한 눈이 히렐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교실이 다른 때보다 어두컴컴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교실 안이 어두운 거지? 이상하게 생각한 학생들은 모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 저게 뭐지? 무언가가 창을 가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눈에 소복이 덮인 채 잠든 히렐이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학생들이 따뜻한 교실로 옮겨 정성껏 간호하자 꽁꽁 얼어붙었던 히렐의 몸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히렐은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고 얼마 뒤 유대인의 학교에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렐은 점잖고 예의 바르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라비의 대승정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한 걸음. 여행 중이던 두 사나이가 숲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나이는 긴 여행으로 몹시 지치고 굶주린 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 천장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먹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군.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손이 다칠 않겠어. 그러자 다른 한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저 과일들을 꼭 꺼내 먹고야 말겠어.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매달아 놓았기 때문 아니겠어? 매달아 놓았을 때처럼 나도 높은 곳에 과일을 다시 내릴 수 있을 거야. 그 사나이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사다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옳지, 저 사다리를 이용하면 되겠군. 사나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다리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듯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탈무드의 참된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의 올바름. 20살의 젊은 나이로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올라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원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금은 보화라면 관심 없소. 내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난 단지 당신들의 관습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따름이오. 알렉산더 대왕이 뜻밖의 말을 하자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두 사나이가 대왕과 잘 알고 지내는 지혜로운 라비를 찾아왔습니다. 라비님,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디 라비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어떤 문제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 더미를 싼 값에 샀는데 그 속에서 아주 많은 금화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화가 서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만 산 것이지 금화에 대해서는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금화를 당연히 돌려주어야죠.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판 것은 쓰레기 더미 전부이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산 사람의 것이지요. 금화도 당연히 이 사람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라비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 중 혹시 딸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제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습니다만, 헌데 그것이 금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를 산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대답하자 라비는 이번에는 쓰레기 더미를 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잘 되었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금화를 주십시오. 라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가서 금화에 얽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 유대인이 생각하는 올바름이란 이런 것입니다. 대왕의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대왕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말을 갔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바름이요. 오늘의 동화, 미워함의 의미. 한 마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나이가 친구를 찾아가 말했지요. 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솥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빌려줄 수 없네. 뜻밖에도 친구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솥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사나이가 급하게 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얼마 전 솥을 빌리러 왔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말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사나이의 물음에 솥을 빌리러 왔던 친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내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자네에게 말을 빌려줄 수가 없네. 이것은 원수 갚음입니다. 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솥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빌려줄 수 없네. 뜻밖에도 친구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솥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사나이가 급하게 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얼마 전 솥을 빌리러 왔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말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사나이의 물음에 솥을 빌리러 왔었던 친구는 선뜻 말을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이 미워함의 의미이네. 오늘의 동화, 선악이 생겨난 이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만든 이후 세상은 점점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고 크게 탄식한 하나님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노아를 찾아갔습니다. 노아야, 나는 곧 땅 위에 폭우를 쏟을 것이다.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숨쉬는 생명체를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 내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온갖 새와 가축,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 짐승이 짝을 이루어 두 마리씩 너에게로 갈 것이니 그것들도 배에 태워 죽어라. 그리고 홍수가 멈추기 전까지 너의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놓거라. 하나님의 말에 노아는 전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홍수가 지구를 삼켜버리기 직전 마침내 온갖 동물들이 짝을 이뤄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선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태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짝이 있는 것만 태워야 한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구나. 노아의 말을 들은 선은 자기의 짝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마침 숲속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던 아기 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함께 노아의 방주에 타자. 조금 있으면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선이 악을 데리고 오자 짝을 이뤘다고 생각한 노아는 선과 악을 함께 방주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답니다.